이어서 목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안군이 200kg에 가까운 순금을 매입해서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도를 배출한 바둑의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세계의 대국을 펼쳤던 이세돌 구단. 이 구단은 한국 바둑을 이끄는 천재 기사로 통합니다. 이 구단의 고향인 신안 비금도에 바둑기념관을 세운 신안군이 황금 바둑판 제작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을 바둑의 메카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실제 크기의 황금 바둑판을 만들 계획인데 순금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을 웃돕니다. 신안군은 지난 6월에 황금 바둑판 제작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3년에 걸쳐 기금을 마련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신안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무리한 황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이 없는 사업을 굳이 하려는 의도가 의구심이 듭니다. 비판이 일자 신안군은 아직은 기획 단계 수준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에 황금 바둑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의혹을 사고 있는 김훈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 결정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표결을 실시해서 대상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로 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제명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서 표결 방식을 두고 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목포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훈 의원 제명은 당연한 결정이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은 시민의식에 본보기를 보여준 결단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의 의원 10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난다며 평화당은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평화세력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으나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호남지역 평당원들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 스스로가 소속된 정당을 부정하고 패거리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평당원 협의회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화당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남군은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은 체납 처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완도의 김 생산업체가 폴란드에 구운 김 15,000속을 수출해 유럽시장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벨기에에서 열린 수산물 박람회에 참가해 유럽 국가 100만 달러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19 소금 박람회가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주관으로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천일염 업체 5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천일염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농민들에게 불용 농기계를 매각합니다. 무안군은 내구연한이 지난 양파 정식기 등 불용 농기계 90여 대를 오는 19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서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수사 기록 가운데 일부만 받아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정착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수 보전은 재판으로 몰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조치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의 관람객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1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만 9천여 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관람객 수는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며 2014년 개관 이래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목포 근대 역사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1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마음 동행 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중앙병원에 경찰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